네, 이번에 진행할 루비는 커비로프트라고 되어 있는 이 툴인데요. 첫 번째 이거랑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요거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커브를 만들어야 돼서 커브를 자연스러운 커브를 위해서 여기서 커브를 클릭해서 교차점에다가 이렇게 교차점이 아니라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더블 클릭 끝내고 그리고 이 커브를 클릭 또 얘를 또 클릭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라인을 만들었고요. 얘네를 로테이트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커브들을 만들었고요. 커브들의 모양과 간격은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커브로프트에서 얘를 클릭하시고 얘 클릭 순서대로 해줍니다. 1, 2, 3, 4까지 나왔고 여기서 별도의 메뉴가 하나 생성이 됐는데요. 요거에서 클릭을 한번 더 더블 클릭을 해서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메뉴가 더 많이 나오죠. 여기서 세그먼트를 늘려주시면 요게 이제 더 부드러운 이런 구조로 나온다는 거고요. 요즘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라인들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 라인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이렇게 모양이 여기 있는 얘 세그먼트들이 이쪽 가서 붙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양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클릭해 보면 이런 형태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만들 건데. 이렇게 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고 또 여기서 이제 스플라인의 그 방법들 해서 얘를 누르면 직선 형태로 이렇게 이어주는 형태 조금 부드러워지는 거그 다음에 이런 형태 이렇게 해보시면 형태들을 얘는 이제 커브의 이 면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렇게 탄젠트 형태의 또 커브 여기 모서리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더 부드럽게 해주면은 더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뭐 단순화시키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것도 자, 뭐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들이 바뀌어요. 보시면 뭐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좀더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얘도 20 이렇게 되고 저 매치가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보여지는데 여기서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클릭하시고 이제 이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지오메트리 쪽을 보시면 얘를 클릭해 보면 이런 형태들을 이렇게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라인을 또는 이제 얘 클릭하고 얘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가로선 또는 세로선 이걸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체크해 주시면 이 라인을 이렇게 해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그럼 뭐 어디다 응용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인들 다 선택을 하셔서 여기 보면 이런 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 뭐 해주시면 이거 이제 파이프로 만들어 주겠죠. 근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오, 설마.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해가지고 파이프를 지금 만들어줬는데, 뭐 이제 이런 형태들을 뭐 제작하실 때 이런 라인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커뷰러 피트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요 라인 하나를 네, 세로로 좀 세워놓겠습니다. 90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밑에다가는 네, 요런 박스 형태, 그리고 이 위에다 넣는 거는 원의 형태. 네, 얘도 네, 다시 한번 만들게요. 이렇게 박스 형태로 만들고 여기쯤에서 중앙에다가.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인데 스케일도 좀 줄이고요. 네, 이렇게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테스트 복사해 놓고 지우고, 네, 또 원형을 좀더큰 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얘 명령을 줄 건데요. 딱 클릭하시고, 네, 라인 먼저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면, 그다음에 두 번째 면. 그리고 체크해서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렇게 변해가면서 예, 원형 형태로 변형이 되죠. 근데 역시 얘도 옵션이 이렇게 뜨고요. 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걸 클릭하면 좀 형태도 바뀌고, 근데 또 샘플링 수치를 좀 늘리면 뭐가 바뀌는 거지? 자, 그리고 네, 이거 잘 모르겠네요. 뭐가 바뀌는 건지. 얘도 마찬가지 와이어, 네, 이런 가로선, 세로선, 이런 프레임도 추출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형태 응용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하고 관련 있나? 네,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면 뭐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자, 얘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클릭, 라인, 면, 네, 면. 체크, 이제는 이렇게. 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네, 보시면, 네, 요거 이렇게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보는 요거 체크된 거, 요거 체크된 거, 얘뭐 이렇게 다 느낌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거 보시나요? 예,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네, 요런 형태로 최종적으로 네,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형태는 네, 저도 잘은 안 쓰는데 이렇게 커브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고.
뭐 이런 형태들을 만들면 이렇게 해서 네 체크를 해주면 이제 뭐 이런 형태로 면을 만들어주는 네 되죠. 여기 보면 그 익스트루전 툴즈에서 얘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얘는 좀 형태를 네, 보시면 네, 좀더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네, 역시 얘도 와이어나 프레임들로 다 추출해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커브로프트도 한번 보셨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뭔가 하고 체크. 이렇게 선택하고 네, 얘를 누르는 거. 전체 선택하고 누르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는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커브를 하나 더 그리고 네, 요 커브를 네, 로테이트 축으로 로테이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겨서 살짝 돌렸을 때 네,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다 선택하고 눌러주면 네, 이런 형태가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천막 구조 형태 예, 만들 때 좋겠죠? 네, 익스플로드 해서 면 네, 리버스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커브로프트까지 예, 또 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